역에서 신대방역에서 아주 가까운 반지하예요. 가격은 500에 35에 관리비 5만원이네요. 이거 관리비 40. 저한테 역하고 역에서 한 300m 안쪽, 훨씬 여기서 최대한 가까울수록 좋다고 관리비 포함해서 40 정도로 방을 좀 찾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반지하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오늘 그 가격대 방들을 몇 개 보러 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가 제일 낫네요. 아,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다른 이제 요 집은 새 집도 아니고요, 신축급도 아니고 연식은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방이 넓어요. 여기서 이렇게가 4m30이고 4m30에 여기서 이렇게가 2m10입니다 그리고 물론 요 공간은 빼고요, 요 공간은 빼고 화장실이 조금 높긴 하지만 충분히 쓰면, 이거 화장실 낮다. 여기는 키가 180이 넘는다 하신 분들은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조금 하잖아요. 화장실은 좀 작아서 키가 많이 내가 180이 넘는다 하신 분들은 안 될 것 같네요. 화장실 창문도 있고. 다른 요 영상 연달아서 올릴 건데, 방을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역에서 지금 엄청 가까운 거리라 방이 굉장히 다 작아요. 아니면 이제 신축급이 아니어도 되면 요 정도 그래도 있네요. 어떻게. 근데 여기 역 10분 가도, 근데 이거는 방이 커서 괜찮네. 방이 커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좀 깔끔한 걸로 찾아달라 그래서 이 정도를 깔끔한 집이라고 볼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깔끔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500에 35에 관리비 5만원 해서 500에 관리비 포함 40 되는, 요거는 사이즈가 넓네. 근데 대부분은 요것보다 많이 작아요. 요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